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사기꾼들이 뭐 누가 나 사기꾼이다 하고 뭐 이마에 써붙인 것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은 있잖아요. 일단은 잘해줘요. 처음에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막 좋은 데 가서 아주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고 또 선물 공약까지 막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관상을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눈초리가 막 오히려 이렇게 찡 올라간 사람들 있죠. 그리고 이 코가 좀 매부리 코 마냥 이렇게 막 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좀 관상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.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시고 일단은 나한테 잘해주고 선물 공세를 막 갑자기 한다든가 어디 뭐 맨날 가서 어디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뭐 맨날 뭐 뭐를 맛있는 거를 사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의심해 볼 해요.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.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선 꼭 금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받아먹은 게 있고 선물 받은 게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를 요구를 하면은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. 빌려줘야 돼. 그럼 빌려주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. 또 조금 있다 뭐 또 뭐 어떻게 해서 그거 나오면 이렇게 해서 줄게요. 좀 더 빌려주세요 하면은 100만 원이 갔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또 빌려줘요. 그러다 보면 돈이 묶여요. 절대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. 갑자기 나한테 와서 친한 척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선물 막 좋은 명품 뭐 브랜드에 있는 뭐 선물들을 사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니까. 그리고 사기도 모르는 사람이 사기 안 쳐요.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사기 치지 모르는 사람이 사기 절대 안 쳐요. 그러니까 뭐 공과 사는 딱 구분했으면 좋겠어. 아,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나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순간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돈이 오고 가고 하면 벌써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남의 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벌을 받겠죠. 그러면 안 좋아요. 뒤끝이.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았어. 내가 없어도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았어.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.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어.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산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가 안 좋더라도 안 좋아요. 몸이 안 좋든 뭐 정말 뭐 폭삭하든 그런 게 많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사기 안 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뭐 세상이 뭐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당하셨었어요? 나는 안 당했는데 나는 지인이 당했어요. 아 이런 식으로? 어, 지인이 당하고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 많아요. 처음에는 진짜라니까. 어떤 뭐 이런 사기를 뭐 돈 빌려줬다 못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까? 아니 돈 빌려줬다 못 받은 것도 많죠. 나도 못 받은 것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거는 사기는 안 당했는데 내 주위에 아는 지인들 그리고 뭐 오시는 손님들 이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그거야. 다른 거 없어요. 뭐 사기꾼이 여기다 나 사기꾼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? 절대 아니에요.